엄마! 아, 엄마! 따랐어! 기자 김영경. 아따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가 시방 어? 최연소다 그 말 아니야? 최연소가 뭔 소용이야. 다 망해가는 부서에. 팀장은 옐로 저널리즘이라도 구해오라고 난린데 그건 뭐 어디 쉽나? 옐로 무엇이야? 아야 그래도 말이야 어? 네가 이 월정리스는 그냥 최고 엘리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벌 써봤다고 기죽고 그럼 못 써. 알겠냐? 엄마, 엄마 딸 어디 가서 기죽고 그런 사람 아니다? 맛깔나는 다큐멘터리 하나 찍으러 온 거야. 오, 또 멋진 년. 아이, 누구 닮았냐? 말해 뭐해. 아이고, 참. 또 뭐냐? 어, 뭘 자꾸 뒤져. 뭐 없어. 아이, 현금은 없냐? 없어. 나야? 예? 피곤한데 더 자제. 아니야, 해가 중천인데. 근데 어디 가? 아니 나가 어제 말 아니었냐? 어? 아니 마을에 간서 우리 부녀회장 생일잔치 있거든. 너 은나찍이 그냥 엄청 그냥 좋아하면서 막 쫓아댕겼던 그 오빠네 있잖여. 아, 무슨 어머는 언제쯤 얘기를 해? 아이고 나가 오늘 가가지고는 그냥 어? 너 자랑질을 그냥 해보려고 그러지. 우리 딸, 아, 글쎄, 그 뭐라 그랬냐? 엄마! 아이고, 야야, 너도 같이 갈려? 예?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하고 오면 좋잖냐. 어때? 아니야, 됐어. 엄마. 기획안 쓰던 거 마저 쓰려고. 다녀오세요, 늦지 말고. 아이고, 치. 알았다, 이년아. 갔다 올게. 아이고, 밥 챙겨 먹어잉? 여보세요? 어, 어디에? 알았어.
엄마. 어, 깜짝이야. 엄마? 아이고, 영경아. 아, 너 언제 왔냐? 어? 아니,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이고, 참. 이미, 아니, 바깥에 비가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왔단 말이야? 나올 땐 안 왔어. 일찍 들어와, 나랑 놀게. 아이고, 참. 알았다, 그래. 조심히 가. 아이고, 참. 영경아, 이리 와. 아니지. 아유, 참. 저기 뭐야, 그 서울서 저기 글쎄 가지고 온거 좀 없냐? 어머니, 시골이랑 도시랑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아이고, 갈게. 알았어, 얼른 가. 놀라셨죠? 아니에요. 감사해요. 길이 워낙 좁아서. 엄마, 응? 요즘은 우물물 못 먹어? 아이고, 뭔 소리야. 아, 우물물 맺지 깨끗한 물이 어딨다고. 아이, 얼마 전에는 말이야, 군청에서 나와갖고 집집마다 그냥 그 무시냐고 소독원을 깔아줬단 게. 인자, 밖에 안 나와도 집에서도 우물물이 그냥 콸콸 나와야 세상 살기 그냥 겁나 좋아져 버렸지. 아이고야. 응? 영경이 왔네? 아저씨! 아니, 그걸로 저 다큐인가 그 번식인가 하는 거 찍는 건데. 아, 엄마 진짜. 자랑이라고. 아니야, 아저씨. 그냥 자료조사 겸 사진 찍으려고 가져온가. 경운기가 막 탈탈거리는 맛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길이 쫙 깔리니까 편하긴 하다. 그치, 아저씨? 그래요. 아이, 저기 작년 말에 이거 저 군청에서 그냥 새로 싹 깔아져갖고 겁나게 좋아져 버렸지. 어제 뵙고 또 뵙네요. 제가 작년에 귀농해서 여기서 원예 사업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팔고 다녀오는 길이에요. 근데 어제 그 봉고차 타고 안 가시고요? 시장까지는 꽤 멀 텐데. 저번에 지나가다가 기자시라고 들었어요. 아, 네. 다큐멘터리 막내 기자예요. 처음에 진짜 좋았어요. 저 기차를 타고 꿈을 안고 들어올 때만 해도 정말 좋았는데. 집을 사고 입주를 하는데 신고비로 2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녀회에서. 아니, 장에 나갈 때마다 심부름은 예사죠. 어르신들 전담 심부름꾼이에요. 아시잖아요. 여기나 도시나 그다지 다를 것도 없는데 도시에서 새로 뭐가 들어왔다 소문만 나면 꼭 받아보고 싶어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을 마시고 길을 다니려면 물세랑 길세를 내야 한대요. 해마다 12만 원씩. 아, 부당한 건지 알면서도 작년엔 그래도 잘 살아보고 싶어서 냈었는데.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오래 살 수 없으려나 봐요.
고마. 아니 저기 어제 우리 부녀회장 생일잔치였잖여. 쫙쫙 아래 그 응? 새댁이 사다 놓고 간 게야. 아유 우리 영경이 좀 묵어볼까 하고 갖고 왔는데 맛이 영 시원찮다. 어제 새댁도 생일잔치 갔었어? 뭐? 아 과거 어디라고 거기로 와요? 포도시 심부름을 한겨. 아저씨 엄마? 아이고 고기 냄새 맡고 왔구만. 아이 너 저 내일 내려가면 된소. 한 잔 먹어야지. 아이고 핑계는 좋다 아주. 야, 너 아주 자주 좀 내려와라 그냥 김성찬이네. 알겠어. 어렸을 땐 진짜 좋았는데 여기. 아니 묻은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 이제 서울 양반이여. 에이. 아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저씨 여긴 그대로인데 내가 너무 많이 커버렸나 봐. 아니 얼마 전에 새댁이 사다 준 가스가 벌써 다 됐을까? 가만 그 집 뭐 모종사라고 뭔 요일에 나가던가. 아이고 네? 그게 언제던가. 예. 아 내일 저 새댁한테 시키면 쓰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되겠구만.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엄마? 저 어디 던져? 아야 영경아 덕구야! 언니! 어, 영경아! 엄마가 이거 갖다 주래. 언니? 어? 예? 아이고, 아 묻은다고 이렇게 한참 안 들어와. 나 이제 가야겠다. 이 늙은 게 밤잠이 많아야. 그 아저씨, 또 뭐 떨어진 거 없어? 내가 내일 시내 가서 부탄가스랑 사다 주고 갈게. 우후, 아 내일 저 일찍언니 저 서울 올라간 다음에 모터 이게 고생스럽게 저기 저짝 시약시 시키면 돼야. 예. 아저씨 자꾸 새댁 좀 시키지 마. 나 어릴 때 덕분에도 그래서 떠난 거 맞지? 어? 아니, 야 영경아 아니 그게 너 뭐 우리 뭐 도둑놈 심부름 보는 게 뭐여? 응? 야 그래 말랑 게 그래. 아니 그짝 저 아가씨가 저 에? 뭐 저기 꽃장 산다 쉬고 돌아갔고는 땅을 사서는 에? 아 쉽게 다닐 도로를 우리가 못 내버렸다는 거 아니여? 아 그리고 아니 논뱀에 대한 물은 그냥 아주 싹싹 흘러가는 거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아니 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이런 도시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함께 살 줄을 몰라 에? 에이씨, 디미를.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기분으로.
우리 영경이 있나? 어머, 아야, 어머 시상에, 아이고, 엄마, 아이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어머 이것이 무엇이여? 아따 이쁘다. 아이고 시상. 아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어미 어미. 아따 참. 아이고 진짜. 야, 영 센스가 있단 말이지. 아이고. 어 어떡해요? 어머 참말로. 아이고 세대, 여기로 쭉 가봐야 쓰겄는데.